자,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장난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원래는 감독님하고 해외 로케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컨디션도 안 좋고 뭐 감독님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제주에서 또 한치 나온다고, 뭐 한치만 그 대포라고 하죠. 대포도 가끔 가다 나온다는데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터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치 첫 시즌, 이 준비하는 첫 시즌 한치와 갈치 지금 조금 뭐 빠르게 나오는 지역도 있고 아직까지는 뭐 어군이 조금 형성은 돼 있지만 그냥 뭐 낱마리씩 이렇게 따문따문 나오는 데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지금 저희 우리 저번에 참놈 타이라바 했던 그 선장님이 전화가 와서 그 조선수 이거 대동 어지도입니까? 예 빨리 오세요 해가지고 급하게 오다 보니까 우리 항은정 씨를 못 데리고 왔어. 지금 스케줄 있는데 갈래 말래 했는데 지금 스케줄이 있는데 갑자기 연락 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감수강 감수강 나를 어떻게 할래? 그러면 너 버리고 나 혼자 왔지 해서 제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하북항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대동 어지도. 일단은 네, 와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오시면 됩니다. 지금 예, 시간이 없어 지금 감독님 빨리 타야 돼.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누구실까? 아 안녕하십니까. 대동 어지도의 조수원입니다. 아이고 어디 많이 뵙던 분이네 참.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제주시 화북항에서 예. H호를 운행하는 김선장입니다. 아 잘하신다. 잘하셔요. 아니 근데 제가 소식을 듣고 왔어요.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예. 오늘 와야 된다 했잖아요. 아 제가 예. 왜 그랬냐면 작년에 네. 5월 지금이 딱 애매한 시기긴 애매한 시기에요. 한치가 그렇죠. 뭐 많은 마리수를 기대하진 않지만 네네. 그래도 작년에 5월 13일부터 한 번씩 나갔는데 5월 16일 날 그렇죠. 맑은 뭐 막지는 않지만 맑은 청년에서 세 분이 와가지고 그래도 한 50수 이상 아 그렇죠 그날 조 원씨도 왔었거든요. 아 그때. 그렇죠 뭐, 예. 그분도 상당히 많은 조과를 올렸기 네네. 때문에 1년 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예. 오늘이 딱 그날이네요. 아 오늘은 그날이네요. 그래도 제가 급조를 했습니다. 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희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탐사 목적이니까. 그렇죠. 또 일단 뭐 몇 마리가 나오더라도 그렇죠. 기분 좋게 우리가 밤을 지새면 뭐 좋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네. 여기 하북 쪽에서는 이 HO가 이 또 이 밥이 맛있다고 들었어요. 아, 이따가 그거는 이따가 보여드립니까?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너무 많은 공개를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갈치도 조금 보인다고 하셨죠? 뭐 갈치는 지금 나가보시면 갈치배들이 네.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갈치 어군들은 많이 들어왔고 그렇죠. 이제 한치 어군도 이제 서서히 들어오긴 하는데 맞습니다. 오늘 일단 바다 상황을 항상 나가봐야 하니까 그렇죠. 일단 한번 나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제주도 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네, 5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16일 기점으로 지금 이제 탐사 확인하러 가는데 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지만 항상 그거는 용왕님이 주신다는 거. 아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 생물하고 싸움에 항상 우리가 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생물이 그러면, 갑이죠. 네 알겠습니다. 대동 어지도 한번 외치고 출발하시죠. 아, 제가 외쳐야 돼요? 네, 대동 어지도 요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동 어지도. 사실 제주도 언제 한치가 잘 나올까요? 그거는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5월 16일 기준으로 한치와 갈치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대나 그리고 지금 출조 나가시는 배 아니면 그 선단에 꼭 이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 어떤 게 잘 나와요? 뭐 채비나 이런 거는 조금 있다가 또 구석구석 낚시방에서 제가 보충 설명을 우리 오늘 김 선장님하고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시죠. 오시죠.
지금 뭐 딱 시즌을 알리는 첫 출조기 때문에 다양성을 주는 거죠. 뭐 그 갈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탈 지그를 이용해서 하는 갈치 낚시가 있고, 그리고 뭐 텐빈이라는 것도 있고 텐야라는 것도 있고, 또 갈치 또한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우, 손 베었네. 왜요? 아, 찔렸구나. 찔렸어요. 항상 손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바늘 같은 경우에는 요 갈치 바늘이 미늘이 없어요. 미늘이 없는 이유는 뭐 제가 뭐 디테일하게는 모르는데, 이게 미늘이 있으면 박힐 때 저항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갈치가 빠른 입질이 오니까 빨리 박히고 빨리 빠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럼 미늘 있는 것도 쓰는 경우는 있어요. 저쪽 섬나라 친구들은 또 미늘 있는 걸 쓰는 경우가 있고. 채비는 일단은 베이트는 이렇게 2단 채비가 있어요. 이렇게 예, 2단 채비예요. 요게 뭐냐면 하나 둘 2단 채비라는 겁니다. 예, 2단이 있고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3단 채비를 많이 써요. 3단을 거치를 합니다. 이렇게 3단 요 그림상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밑에는 예 이카 메탈을 하고 위에는 애기나 드로퍼나 요렇게. 여기서 말하는 거치는 뭐냐, 베이트 때는 거치고요. 그리고 오리그라고 해서 스피닝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세팅을 합니다. 요즘에는 제품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3단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통 제주권 낚시 뭐 오모리그 기준으로는 20호 25호 하는데 저는 25 아니면 30호까지 쓰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25호로 요렇게 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 친구들 또 빼. 귀엽죠? 요렇게. 냉장고에서. 아, 또 찔렸네. 요렇게. 요렇게 하면 3단, 이 3단 채비로는 구성이 요렇게 됩니다. 네. 줄이 있죠? 요대로 풀면 됩니다. 요대로. 요대로. 자, 요렇게 돼 있거든요. 요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렇게. 네. 그럼, 요 설명서에 딱 나오잖아요. 예, 이카 메탈을 요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를 끼웁니다. 또, 요렇게 끼웁니다. 또, 이게 총 3단이라고 했잖아요. 자, 요러면, 요렇게 하면 총 3단이 채비가 완성이 됩니다. 요렇게. 이렇게. 꽤 길어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1단. 자, 이렇게 2단. 자, 밑에 3단.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내리면 돼요. 그냥 요대로 내리면 됩니다. 그 바닥에서 지금 거치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집어등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부등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53m니까 쭉 내리시면 돼요. 그냥 쭉 내리셨다가 바닥에 닿아서 한 세 바퀴 정도? 혹시 모르니까 세 바퀴에서 한 다섯 바퀴 정도 그냥 뛰어놓으면 돼요. 지금은 막 어군이 잡힌 것도 아니고 탐사차 나왔으니까 요렇게 한번 바닥에 닿았어요. 지금 잠깐만요. 쭉쭉 내려가자.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퀴 여유있게 감고 거치대 요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그냥 요렇게. 예, 요렇게 그냥. 그러면 지가 입질이 오면 로드가 바바바바박 움직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베이트 때. 그리고 아, 지금 예. 한치가 예. 이 낮에 요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아우 갑오징어가 나왔어요 뒤에. 아 갑오징어 당연히 나오죠. 아 갑오징어 나옵니까 지금? 갑오징어 당연히. 갑오징어가 예 바닥에 있나요 지금? 이제 한치철 되면 이제 예, 예. 집어등 키면 갑오징어가 예. 상층까지 떠서 물어요. 아 갑오징어가. 아 오늘 조항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용왕님이 아니 예. 살짝 물어봤잖아요 용왕님한테. 저는 오늘 예 예 반반이라고 해요. 반반. 반반. 예. 아. 되면 네네. 좀 괜찮게 나올 것 같고 네네. 이게 또 안 될 수도 있고. 아 근데 사실 제주도 하면 사람들이 예. 이 희망을 많이 갖고 올라오거든요. 오잖아요 사실. 한치 시즌 때 모든 낚시가 다 그렇죠. 네. 희망은 항상 많이 가죠. 그렇죠. 그런데 선장님이 생각하기에 제주도 올 때 꼭 이런 건 꼭 챙겨라 하는 거. 제주도 올 때는 네. 한치 낚시에서 한치 낚시에서는 네. 꼭 챙겨라. 예. 네. 일단 선장님 간식. 선장님 간식. 아 요거 중요합니까? 아 그건 저 약간 농담인데. 예. 제주도는 일단 채비가 예를 들면 삼봉이 있고 그냥 또 애기만 쓰는 네. 데도 있잖아요. 일단은 예예. 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남해안이나 예. 그런 데 보면 약간 수심 깊은 데 먼 바다 가서 하잖아요. 그렇죠. 먼 바다 가죠. 제주도는 일단 50m, 30부터 120m권까지 좀 다양한 수심층을 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남해안 같은 경우는 바다 공략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예, 애들. 근데 제주도는 예. 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상층까지 골고루 탐색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다양한 채비를 일단은 많이 챙겨 오셔야 돼요. 일단은 많이 준비해라. 네. 그리고 특히 삼봉은 기본이고요. 삼봉은 기본이고 네. 그리고 추도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남해안권에 20호, 30호만 가져다녔다면 그렇죠, 그렇죠. 제주도권은 뭐 심지어 50호까지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바닥권 예를 들어서 70m 수심에 갔는데 바닥에서만 한치가 이제 나온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바닥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는 좀 다양하게 채비를 준비하시는 게 좋다. 예. 아무래도 네. 괜찮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남해안이나 또 뭐 여수나 이쪽에도 분명히 뭐 같은 바다인데 뭐 큰 차이가 있겠냐 하지만 아니요 차이는 많 차이는 엄청 많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심지어 타헤라바가조차도 지금 제주권에서 하는 거와 완도권에서 하는 거 자체가 다르거든요. 엄청 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선장님 말씀을 내가 항상 잘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선장님 말씀만 잘 들으면 기본은 하죠. 기본은 합니다. 네. 진짜입니다. 항상 제가 하는 말이.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뭐 물건을 바로 구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또 뭐 배 공항에서 내려서 바로 타고 뭐 또 네, 그러니까 이제는 웬만한 선사들은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에서 또 판매도 또 따로 아, 하거든요. 예. 예. 그 HO 같은 경우는 합니까? 아 당연히 준비 다 했습니다. 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 혹시나 만약에 배를 탔는데. 아, 내가 가진 루틴으로 뭐 고기가 안 나온다. 혹여나 아, 요거는 좀 그렇다 했을 때 선장님한테 꼭 물어봐야 돼요. 혹시 채비가 있습니까? 남는 거. 뭐 장비가 있습니까? 요런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 예, 그러면 아유 먼 데까지 와 가지고 손맛은 좀 보고 가게 해 준다. 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삼봉을 네. 우리가 많이 달아 뭐 어떤 분들은 뭐 세 개, 네 개, 네 개 막 그렇게 막 달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절대 조과가 많이 못 잡습니다. 아~ 간략한 채비. 간단한 채비. 어, 무조건 바다 낚시는 복잡할수록
더 안 좋아요. 예. 간단하게 하나. 간단하게 하나. 예. 뭐 예를 들어 조금 더 달고 싶으면 두 개. 아, 두 개. 왜냐하면 네네. 이게 왜 유리하냐면 피빙 때 그죠. 하나씩 달면 두 개씩 뭐 올라올 때도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서로 엉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풀다 보면 피딩이 다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네. 요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피딩이 들어왔습니다. 내리라고 했는데 욕심에 막 3단 이상 채비 네, 여러 개 막 요런 거는 하다가 엉키는 거죠. 피딩 다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요거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수원 씨 국그릴이라니까 왜 국을 아직도 못 그려 갖고. 아,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보니까 네. H.O.는 예, 일단 국을 데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예. 진짜 아까 얘기한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중요한 거 딱 포인트 집어서 3단 이상 절대 쓰지 마세요. 그냥 아. 2단, 1단, 2단. 1단, 예, 2단. 예, 최고 요즘 뭐 유행하고 재밌는 게 오모리그 챕인데 그렇죠. 가장 그게 좀 이 폭넓은 수심을 탐색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낚시할 수 있는 건 오모리그 채비. 그렇죠. 올라운드 채비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거치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네. 조류가 많이 안 뻗으면 3개. 3개. 그렇죠. 지금 조류가 안 뻗어서 네. 저도 3개를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는 추천은 항상 2개 정도. 그렇죠. 3개 달아갖고 3개 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네. 예. 2단이 깔끔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애기 같은 경우에나 뭐 드로퍼 같은 경우에 추천하는 칼라 꼭. 칼라요? 네. 칼라는 솔직한 네. 얘기로 이거는 뭐 선장님 견해서 아니 네. 이거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제 그때그때 그날 뭐 상황에 따라서 모르니까 우리가 수시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맞아. 그런 분들은 조과는 확실히 떨어지고 네네.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채비 로테이션을 예. 항상 해주고 그렇죠. 조금 부지런해라. 예. 그리고 패턴을 잡았을 때는 그 패턴으로 밀고 가라. 이런 거죠. 그렇죠. 어떤 아. 색깔이 잘 먹나 그런 거는 정답이 절대 없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유행하는 칼라가 있고 또 유행하는 삼봉 칼라도 있거든요. 사실. 있어요. 보라. 예. 예. 근데 보라거리. 어느 날은 또 그게 안 나올 때도 안 있어요. 나올 때도 예. 그렇기 때문에 조사님들이 만약에 제주도 올 때는 이왕이면 좀 무겁더라도 좀 채비를 다양하게 많이 준비를 해오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선장님 생각도 똑같다고 생각하네요. 그 지금 포인트에는 도착을 했는데 뭐 워밍업 같은 거죠. 뭐 간단하게. 그렇죠. 제가 식사 준비하다 보니까 네네. 지금 집중적으로 네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다가 네. 우리가 또 뭐 한두 마리 올라오다 보면 그죠. 그때 상황에 따라 아 이게 왜 이런 경우가 이렇게 올라왔냐. 네. 맞아 맞아. 그게 또 짚어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올라와야죠. 뭐 하나가 모르겠어요 지금. 아 말미 잘 나가네. 뭐가 걸려 있긴 한데 뭐가 하나 걸려 있긴 한데 네. 한 채가 나왔습니다. 네. 한 마리 나왔고요. 작아요. 네, 창펼 정도로 작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삼봉 쓰고 있어요. 지금 삼봉을 쓰고 있는데 네, 이렇게 바닥에서 이 쬐까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쬐까는 친구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 제주도 첫 한치입니다. 요거 제주도 예, 예, 제주도 첫 한치가 나왔습니다. 뭐 약간 가비처럼 끈적한 느낌이었어요. 그냥 뭐 액션도 과하게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바닥 찍었다가 살짝 들어올렸을 때 살짝 무게감이 조금 느껴지길래 그냥 축 했는데 그냥 나온 사이즈입니다. 지금 바닥에는 선장님 말씀대로 바닥에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뭐 가비도 나오고 있고 한채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애들이 예민하긴 예민해요. 아까도 하나가 빠졌는데. 보통 왕성할 때 이렇게 액션이 들어가면 쭉 가져가요, 애들이. 보통은 액션을 쭉쭉쭉 하면 그냥 자기들이 자신있게 쭉 가져가는데, 쭉 가져갈 때 그냥 로드가 쑥 들어가. 아직까지는 뭐, 선생님도 층을 얘기해 주지는 않고, 층은 안 보이는가 봐요, 아직. 선생님, 바닥이 있습니까? 그냥? 바닥. 바닥, 그냥 바닥. 바닥에서 지금은 갑오징어 잡듯이 그냥 바닥 한번 찍었다가 바닥 내렸다가. 아, 좋습니다. 지금은 저쪽에서 삼복 나오잖아요. 그러면 애기도 한번 써보고 애기가 잘 나올지 삼복이 나올지 그건 모르거든요. 지금 해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왔다 왔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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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대표적으로 이 삼봉이라고 하죠. 삼봉 유명한 거죠. 이 삼봉. 삼봉에다가 예. 네. 삼봉에다가 요 학공치포를 이렇게 감은 거. 솔직히 요게 약간 기본입니다. 기본. 왔어요. 30m. 제가 보기에는 오징어 같은데. 오징어 30m에 일단은 오분이 있어요.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 한치 자 사이즈 좋습니다. 30m에 있고요. 한치 사이즈 좋은 거 나왔습니다. 드디어 네. 30m 어군이었고 35m에서 흔들고 올렸거든요. 지금 네, 베이트군 조... 자 한 대 맞았어. 아 오우 진짜 35m에서 아, 대포 나왔어요. 아, 예. 네. 아, 35m. 자, 35m니까 일단은 제가 쭉쭉 끌어올리고 있을게요. 자, 왔어.
별난 놈.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응. 얘 오징어. 한 키. 눈으로 봐도 색깔이 조금 진하죠. 오징어는. 예, 지금 금어기예요. 잡으면 안 돼요. 자, 오징어는 집에 보내줘야 돼요. 예, 빨리 보내달라고. 안녕. 오징어, 예, 한 치. 한 치가 지금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 제주도에서 뭐 이렇게 한 치를 많이 잡을 때도 있고, 적게 잡을 때도 있고, 혼날 때도 있고, 안 혼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에는 선장님한테 혼이 날 수도 있어. 그런데도 즐겁습니다. 나 오늘 사실 깜칠 줄 알았거든요. 못 잡을 줄 알았거든요. 약간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뭐 꾸준히 잘 나와주네요. 수심은 35m에서 나왔고, 건너편 조사님이 너무 잘 잡아요. 지금 두 분이 쓸어 담고 있어요. 그냥 아까 이 3단 채비였는데 3단보다는 3봉이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3봉이고 지금은 3봉을 안 쓰고 있어요. 오모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에 저는 삼봉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또 목색 아닌가? 뜯겼나? 잠깐만요. 살짝 입질로 온 것 같아요. 입질로 온 것 같았거든요. 한번 볼게요. 거치는 항상 확실한 입지로 오기 전에는 이게 아쉬워. 잠깐. 입질인데 저거? 자, 봐봐요. 도덕 치거든요. 들어 올릴 때 있어. 로테이션 해볼게. 조금 예민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는 생이고 하나는 그냥 애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 친구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30m에서 입질이 제일 많았거든요, 사실. 자, 날라 가시오. 어우, 좋다. 자, 날라갑니다. 10m, 아, 15m 들어갔고요. 이렇게 하면 녹색 들어가면 25m. 자, 이렇게 하면 35m. 35m니까 한 대략 40m에서 올릴게요. 파란색 기준으로 저는. 자, 보통 이렇게 커브 폴 하면서도 활성도가 좋은 날에는 이렇게 입질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열심히 해봐야 되니까. 자, 자, 우리 친구들 자신 있게 한번 물어줘. 이렇게 좀 강하게 하셔도 되고 통통통 하셔도 되고 뭐 액션은 마음대로입니다, 사실. 뭐 저도 한 바퀴 감고 할 때도 있고 뭐 반 바퀴 할 때도 있고 저도 뭐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같이 다니는 친구들한테 배운 게 뭐 다양하게 배우니까 또 조사님들 다 틀려요. 또 그냥 라인 당기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지금 30m거든요. 근데 아직 입질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하나. 아, 나 입질이 예민해요. 지금은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진짜 본격적으로 수온이 안정되고 찹찹찹 하는 시즌이 오면 여기 입질 오지 이거 입질 오지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보고 계신 조사님들 아 재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 오늘 뭐 어차피 탐사차 나온 건데 제주도 모르겠어요. 아래쪽에는 뭐 한 4시간 타고 나간다 하더라고요. 대한해협까지 나가시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원하셔서 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제주도에서 이렇게 저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애기를 바꿨어요. 또 삼봉이 조금 입질이 확실하네요. 여기가 지금 시기적으로 아주 까딱까딱 되는 게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펜싱하듯이 그냥 한번 흔들어 줘도 돼. 이건 마음대로 해도 돼. 찹찹찹찹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내려서 올려도 되고 널뛰어도 되고 미친 짓을. 지금 고등어 애들 봐요. 막 들어오잖아. 고등어 막 뛰잖아요. 저 봐, 베이트 군 봐요. 고등어 잡아먹으려고 새끼들이 난리야. 예, 저 봐요. 찹찹찹. 가끔가 지금은 저 봐요. 오, 이거 갑오징어 떠 있다.
요요 검은 거 보여줘. 검은 거 요 검은 거 하나. 예, 예. 요 오징어잖아요 지금. 예, 한치 오징어잖아 밑에. 자, 삼봉액입니다. 그냥 뭐 꼭 뭐 브랜드 상관없이 삼봉액이 한번 묶는 방법. 뭐 대충 묶어도 돼요, 사실. 대충 묶. 이렇게 학공치포 파는 거 있죠? 이렇게 학공치포가 있어요. 이왕이면 한 장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보통 두 장을 씁니다. 왜? 교체하기 싫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재단을 해줍니다. 이렇게. 예. 아, 아파라. 자, 이렇게 해서 있죠? 이 친구를 이렇게 한번 감아줍니다. 그게 보통 사선으로 넓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사선으로 안 하고 그냥 단번에예요. 단번에. 그냥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촘촘하게 눌러주면서. 왜 눌러주냐? 이 바디에 감길 때 이 줄로 당기잖아요. 와이어 당기면 반대쪽으로 땡글림을 당해요. 이렇게 한쪽으로. 그래서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좀 잡아주면서 이렇게 촘촘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촘촘하게 앞쪽에 한 번 뭐 두 번. 와이어가 많이 남으면 두 번, 적게 남으면 뭐 한 번. 뭐 오징어나 좀 큰 놈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놔두면 그걸 훼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와이어를 추천합니다. 와이어를 이렇게 꼼꼼하게. 근데 오늘 여기 도민분들도 타셨는데 말씀하시는 게 조만간 이제는 자연스럽게 잘 나올 것 같다고 하시네요. 제일 맛있는 사이즈야. 밴드에는 좀 올려줘야겠다. 아이고 뭐. 이러다가 빵 터지죠. 통영 이쪽에 가면 거기는 진짜 삼봉 안 먹고 쓰이쓰이 막 이런 것만 먹더라고요. 진짜 이제 날이 밝아오거든요. 또 이걸 넣어야 돼요. 마늘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아, 배에서는 이 정도 안 됩니까? 안 돼요. 네? 와. 이게 배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따뜻한 거 먹어야 돼. 여름에도 먹어도 맛있어. 따뜻한. 이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맞죠. 습득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네네. 현장에서 배우셔도 되긴 해요. 네네네. 근데 어저께 낚시 해보셨지만 네네. 초반 시즌에는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패턴 네. 잡기가. 그렇죠, 그렇죠. 전증을 탐색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올라운드죠. 근데 이제 6월달, 7월달로 접어들면 네네. 이때는 피크 시간, 피크 타임이에요. 그렇죠. 내리면 이때는 나오죠. 뭐 상급자, 초보자 다 잡을 수 있는데 네네. 왜 초보자도 하기 쉽냐면 네. 수심층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 딱 정해져 있죠. 네. 몇 미터입니다. 30미터면 30미터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초보자분들도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게 한치 낚시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군이 이제 피기 시작을 했으니까 확실하게 이제 온도도 일정하고 애들이 이제 피딩이 확실하게 되는 시기가 6월 넘어서 6월. 어군이 일단은 떠올랐죠. 예, 많이 떠올랐죠. 어제 아우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예를 들어 15m? 네네. 15m까지 이렇게 집어가 된 걸 보니까 맞습니다. 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네. 빨리 터질 것 같아요. 아, 진짜. 예, 원래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5월 원래는 5월 말에 터지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했는데 작년이랑 비슷한 시기였죠. 그럴 거라고 봤는데 어제 네네. 이렇게 집어대는 거 보니까 예. 그리고 활성도를 보니까 네네. 분명히 이번 주 안에 터집니다. 맞습니다. 아니 왜냐면 입항하기 전에 한 4시 한 10분쯤에 마지막으로 입질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 활성도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아 이제는 이게 또 한치는 우리가 또 한치 앞을 모르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내다보는 게 아니고 네.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린 게 한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사이즈가 만약에 작아도 네. 내일 또 나가보면 또 사이즈가 금방 커지는 게 또 한치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오늘 보면 한치가 요만한 게 있었고 대포도 있었고 골고루 네. 분포했는데 요 한치 낚시도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몇 명이 가서 집어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이거 중요합니다. 예, 이거 사람이 예. 어떤 분들은 아, 사람이 많으니까 좀 걸리적거린다 하지만 그렇죠.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근데 있죠. 예. 요거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좀 맞아. 많을수록 좋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집어를 계속 수중 중에 갖다 놔주면 또 이렇게 피어오르는 게 또 한치 습성이에요. 그렇죠. 예. 예. 애들이 먹이 같아요. 활동을 하면 이제 뭐 이제 뭐 스위치가 온 되듯이 그렇죠, 그렇죠. 그냥 막 여기저기 하거든요. 요 중요한 거. 피싱 TV.